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품사 네 번째 시간으로 관계형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으로 오늘은 관계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문장에 쓰는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조사가 있습니다. 홀로 쓸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 쓰는데 흔히 체언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체언 뒤에 붙어 쓰인 그랬고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입니다. 이다만 이다이고 이니 이렇게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조사,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이때는 격조사를 얘기하고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이, 가, 을, 를, 의, 으로, 에, 에서, 에게, 께서, 이다, 도, 만, 조차, 이런 말들 모두 조사입니다. 조사의 종류도 먼저 살펴보면 조사의 종류는 크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누는데요. 격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주격조사는 주어로 만들어주는 이나 가. 그래서 아이가 방에 있다. 이가 같은 경우는 아이가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요. 문장 성분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과를, 아이가 밥을, 영희가 밥을 먹는다. 아이가 사과를 먹는다. 그래서 밥을, 사과를, 목적격 조사가 붙은 말을 목적어로 만들어주고요. 복격 조사는 이가, 주격 조사와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위에 주격 조사와 복격 조사를 구별하려면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나 가가 붙은 말은 보어고 그 앞에 있는 건 주어다. 그래서 그가 회사원이 되었다. 되었다 바로 앞에 있는 회사원에는 보어기 때문에 이는 복격 조사라면 그 앞에 있는 그가는 주격 조사이라고 그가는 주어기 때문에 가가 주격 조사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는 주어고요. 얼음이가 보어예요. 그래서 얼음이의 이가 복격 조사입니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주격조사와 서술격조사 이다인데요. 그는 학생이다. 이때 이다가 서술격조사인데 학생이다를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관형격조사에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희의 가방이야. 그래서 영희의는 관형어입니다. 부사격조사는 애에서 에게처럼 부사격조사는 무척 많은데요. 영희가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아이에게를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호격조사는 부름을 나타내는데 아나야, 철수야 집에 가자, 철수야가 독립어가 됩니다. 그래서 격조사는 이렇게 격조사가 붙어서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서술어나 관용어나 부사어나 독립어 자격을 나타내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한 켠에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148쪽에. 조사의 종류 두 번째로 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역시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등에부터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보조사 그럼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라고 했는데요. 은과 는은 아이가 빵은 먹는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은은 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뭐 밥은 먹지만 빵은 아니 밥은 안 먹지만 빵은 먹어. 이런 대조의 의미가 깔려 있고요. 만은 너만 집에 가라, 너만 가라고 한다면 단독, 한정, 그 사람만. 그리고 도, 너도 가라고 한다면 역시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 영희가 집에 갔는데 너도 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저,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의미도 있고요. 역시의 의미도 있고 마지막, 최후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너까지 떠나는구나 이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나 문장을 이어주는데요. 와, 과. 사과와 배. 되게 이제 단어를 이어줍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문장이라고 한거 틀렸습니다. 단어나 구. 사과와 배. 이어주고요. 하고도 사과하고 배하고 그래도 되고 나하고 너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어주는 거고요. 너와 나를 뭐뭐랑 뭐뭐랑 사과랑 배랑 그래도 되고 너랑 나랑 이것도 둘을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주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크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습니다.